제가 아는 저는 특히 어린이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아는 모든 작가분들을 존경하지만 굳이 한 명을 뽑으라면 한국 작가 동화 작가 선생님 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권정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.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거든요. 작가, 일러스트레이터, 디자이너, 편집자, 마케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한 권의 책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특함, 개성, 다양성 그리고 다른 것들도 할수 있는 어떤 힘 그런 책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